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얘기가 뭐 실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저 지어낸 것 같은데. 막걸리를 판매하는 K사는 최근 이익이 감소했다. K사는 이익 감소를 타결하기 위해 사내의 모든 부서장이 참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판매 부서에서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개발 부서에서는 기존의 노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층의 인기를 끌수 있는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 부서에서는 막걸리의 단점인 짧은 유통기간을 커버할 만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막걸리가 잘안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어떤 생산이라기보다 그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낸 거죠. 그뭐 판매부서에서는 연예인 모델을 채용하자. 개발부서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생산부서에서는 뭐좀 유통기간이 긴 제품을 갖다가 또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몇 시간의 회의가 진행된 후에 논의된 아이디어들을 모두 수집하였지만, 아이디어 양에 비해 뚜렷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체 회사 내부에서 부서마다 이제 의견을 냈는데, 대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기업에 문제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컨설팅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회의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였다.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각 부서마다 이제 의견을 냈으니까. 이 컨설팅 기업에서 어떤 실무 담당자가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더 잘게 나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갖다가 잘한 거예요. 분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틀에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최종 방안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컨설팅 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K사의 막걸리 판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과 기존의 막걸리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신제품 개발과 홍보라는 컨설팅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회의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였다. 여기 이제 결과가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어떤 신제품 개발, 홍보, 과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빠진 거는 이제 뭐 유통기간을 길게 할
그런 신제품을 또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빠진 것 같아. 그 생산부서 그렇죠? 생산부서에서 그 막걸리의 단점인 짧은 유통기간을 커버할 만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빠진 것 같고 여기 저 개발부서 그렇죠? 개발부서에서 한그 의견은 채택이 된것 같으네. 개발부서, 생산부서가 있는데 개발부서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이미지, 청년층의 인기를 끌수 있는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그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됐죠. 이에 따라 신제품의 주 고객층의 연령대와 신제품의 컨셉트 선정, 홍보 대상 결정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어떤 홍보를 잘하자, 그렇죠? 홍보를 잘하자. 모델을 갖다 채용한다는 말은 아닌데 홍보 어떤 대상을 잡고 그다음에 컨셉트를 또저 만들어서 컨셉트를 이제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가격 인상을 또 그런 얘기가 있네.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홍보 그렇게 돼 가지고서 여기는 이제 단순히 가격만 올릴 것인지, 새로운 원재료를 첨가하여 가격을 올릴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문제가 도출되었다. 뭐를 갖다가 이제 그뭐 선정했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가 이제 과제로 선정된 건 간에, 그걸 갖다가 어떤 정리를 했다 이러니, 에? 어떤 저,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다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다시 한번 이제 그 자세하게 어떤 살펴보는 거죠.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작고 세분화된 문제들로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문제의 내용이나 해결안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 다음 보기는 이러한 문제 도출 과정을 A상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부터 세부 문제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문제들을 보기처럼 세부 문제로 구조화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한가?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판매 이익이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판매량을 늘리는 거 그렇게 이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두 개의 이런 저 비슷하긴 한데 비용 절감이랑 판매량 늘리는 거 그렇죠? 이게 저 자세히 이제 보면, 좀 다르죠, 이게. 판매량을 늘린다, 비용을 절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막연히 이제 판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문제를 보니까 비용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냐.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 절감이라는 건 이제 생산비 같은데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냐, 변동 비용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또 저, 이 문제를 갖다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외국 시장도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저 기존에 저 판매가 되지 않았던, 어? 그런 곳들을 갖다가 또저 개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더 많이 팔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또 방법들이 있겠죠. 무슨 저그 판매 경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저뭐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경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서 더 많이 팔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뭐 소비자들한테 그 직접 그 어떻게 돼요? 그 매력적인 그런 저 상품을 갖다가 저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갖다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더 많이 팔리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저 계속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들을 세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부 문제, 문제를 갖다가 세부 문제들로 저 나눈다 또는 저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 문제로 나눌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내용에 그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을 분석한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저 문제의 어떤 그 원인이라는 게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저 어떤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모두 조사한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음은 한 부서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종합하여 시설 및 장비 문제, 인력 문제, 재정 문제의 세 가지 문제로 구분하였다. 이게 저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뭐 소음이 너무 심하다. 문제가 될수 있죠,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이러니까. 종류별로 저, 그, 범주화한다. 이렇게 되네. 범주화. 그렇죠? 카테고리. 어떤 그 원인들을 갖다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눈다. 나눠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냉난방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 시설 및 장비 문제죠. 요금 청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이건 하나의 어떤 애매하긴 한데 인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인력 문제. 직원들이 업무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인력 문제로 보는 거.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시설 및 장비 문제. 업무가 바쁜 시간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저 인력 문제. 수출 부진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비용이 부족하다. 이건 재정 문제로 봅니다. 재정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를 갖다가 저 분류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인데, 문제 도출의 의미와 절차. 문제 도출은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로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분해하여 인과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문제 도출은 문제의 구조 파악, 핵심 문제 선정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도출이라는 건 이제 데리베이션, 데리베이션.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구조 파악이라는 절차가 있고 핵심 문제 선정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네요. 문제 구조 파악, 핵심 문제 선정의 절차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문제 구조 파악이라는 건 뭐냐? 문제를 잡고 다룰 수 있는 이슈들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잡고 다룰 수 있는 이슈들로 재분화네. 재분화. 이거 조금 세분화가 아닌가 싶은데. 재분화라고 했는데 이거 좀 오타 같아. 내가 보기엔. 문제 작다는 거는 이제 세분화를 해야겠죠. 재분화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 세분화, 여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핵심 문제 선정. 문제의 영향력이 큰 이슈를 핵심 이슈로 선정한다. 그게 이제 핵심 문제다. 문제 구조 파악.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세부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내용 및 부정적인 영향 등을 파악하여 문제의 구조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문제 구조 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 문제가 발생한 배경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의 본질과 실제를 봐야 하며, 실제 봐야 하며, 다양하고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현상이라는 건 지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문제의 본질과 실제를 봐야 한다. 본질이 뭐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본질이 뭐냐? 실제, 그렇죠? 실제. 또 근본적인 어떤 그 내용이죠. 실제라는 게 봐야 하며 다양하고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원인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를 도출한다. 이제 구조라는 게 이제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어떻게 엮여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아볼 수도 있죠. 문제의 구조를 도출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 배경, 원인을 분명히 하고 또 본질이랑 실제를 봐야 된다. 그게 문제 구조 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직 트리라는 거, 이러한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로직 트리 방법이 사용된다. 주요 과제가 있다면 원인이 뭐다, 또 근본적 원인이 뭐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어떤 다이어그램인데, 도형인데, 로직 트리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든다든지 해결책을 구체화할 때 제한된 시간 속에 문제의 넓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해 정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분해해 가는 과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의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분해해 가는 과제 수준을 맞춘다. 주요 과제를 이제 명확히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개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큰 원인이 A다, B다 이렇게 됐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원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어떤 근본적 원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분해해가는 과제 수준을 맞춰야 된다. 분해해 가는 과제 수준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 같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찾는다. 또 원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걸 찾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레벨이라든지 그런 걸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레벨, 단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맞춰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찾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찾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의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원인 분석이 있어요. 원인 분석, 이게 이제 로직 트리에서 하는 게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 원인 분석은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도출해내는 단계이다. 원인 분석은 쟁점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되며, 쟁점 분석이네. 쟁점. 이슈라는 게 이제 쟁점이에요.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되며 핵심 이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인 분석, 이슈 분석. 이슈라는 건저 문제점 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문제점, 이슈, 쟁점.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한다. 원인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면 그 문제가 어떠한 뭐저 여러 가지 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문제점을 둘러싼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저이 문제를 갖다가 쟁점을 갖다가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잘게 그걸 나눠 가지고서 더 작은 문제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문제를 갖다가 잘 이해하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 핵심 이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 이슈. 여기 이제 보면, 주요 과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요 과제. 이게 이제 핵심 이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이렇다. 원인이 뭐,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건 어떤 가설 같은 거에 이제 해당할 것 같아요. 가설.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이다. 이러이러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제 단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저 가설을 갖다가 가설이라는 그런 그 틀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이 문제점이 발생한
그 배경에는 원인이 이게 있지 않을까, 이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가설 설정입니다. 그 아웃풋 이미지 결정이라는 거는 그 글쎄 아웃풋 이미지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문제점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웃풋 이미지 뭐 다양한 아웃풋 이미지 뭐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 결국은 이제 아웃풋이라는 것이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저 얘기를 할 거냐? 원인이 뭐다? 그러면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저 무엇을 갖다가 또 구체적으로 찾아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웃풋 이미지.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집 분석한다. 가설 설정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또 한다. 이렇게 되는 검증.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한다. 그 원인이 맞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저 이러이러한 뭐저 원인이 있다고 봤는데 또그 원인을 또저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세부적인 또 원인이 더 아랫단계인지 뭐 하여튼 윗단계인지 해서 또 세부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실제로 이 가설에 따라서 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인을 파악한다 그렇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쟁점 분석이라는 거죠. 이슈 분석이니까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이슈 분석은 핵심 이슈 설정, 가설 설정, 분석 결과, 이미지 결정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핵심 이슈 설정.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선정하며 사내외 고객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가설 설정. 핵심 이슈를 설정한 후에는 자신의 직관, 경험, 지식, 정보 등에 의존하여 이슈에 대한 일시적인 결론을 예측해 보는 가설을 설정한다. 일시적인 결론이다. 그렇죠? 이게 원인이라든지 또뭐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설 설정은 관련 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분석 결과 이미지 결정, 가설 설정 후에는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하여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화한다. 이미지화라는 게 이제 그저 분석 결과가 결국은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분석 결과, 가설이 있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들에 의해 가지고서 그 가설을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은 영어로 ve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설이 뭐 맞다든지, 그렇죠? 어떤, 뭐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하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설이 맞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결국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설을 갖다가 검증을 하면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미지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지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프라든지 무슨 저 도형을 써서 보여주는지 그런 것보다는 미리 저 그런 분석 결과를 갖다 이미지한다는 것은 이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거를 갖다가 저 정해놓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한다. 분석 결과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걸 미리 이제 정해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데이터 분석. 분석은 데이터의 수집 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의 절차를 거쳐 수행한다. 데이터 수집 시에는 목적에 따라 수집 범위를 정하고 전체 자료의 일부인 표본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통계학적 접근과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구분해야 한다. 이게 표본에 의한 어떤 방법이 있고 전체 데이터를 또 활용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있다. 이때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후에는 목적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 정리한 후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데이터 이제 뭐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이제 수집 계획 데이터를 갖다 또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계획도 이렇게 저 만드는 거고 그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그 분석 계획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거네 분석 또 수집 계획이다. 그렇죠? 분류 정리, 또 어떤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원인 파악. 여기 이제 뭐 인과관계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네요. 인과관계의 종류가. 그래서 원인 파악은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원인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원인 파악 시에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원인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그 패턴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관계인데 그게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 단순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누구나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저 상황이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브랜드의 향상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매출 확대가 다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며 서로
엉켜 있어 쉽게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원인, 그렇죠? 결과. 그걸 볼때 이제 뭐가 원인인지 서로 저 물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닭과 계란의 인과 관계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복잡한 인과관계, 단순한 인과관계와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 두 가지 유형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경우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 원인과 결과가 서로 저 얽혀 있다. 복잡한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인과관계인데 그런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복잡한 인과관계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및 평가다. 복잡한 얘기네, 이게 계속. 어려운 얘기야, 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그러나 어떤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해결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우리가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고 수행할지라도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문제 처리 능력의 절차를 살펴보자. 해결 방안. 어떤 해결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가장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고 수행할지라도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평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다 그래도 그걸 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어떤 문제 처리 절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문제로부터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한 후에는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안을 개발하고 개발된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했을 경우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한 가지의 해결안만을 도출한 경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를 읽고 해결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최선의 해결을 선택한 거.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해결할 만한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한 가지의 해결안만을 도출한 경우. 결국은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했다. 그렇죠? 여기도 뭐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한 가지 아니에요? 한 가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한 가지의 해결안만을 도출한 경우 이것도 뭐한 가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 백화점 브랜드 엣지사는 최근 왜 특정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보다 더 많은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4개월 동안 측정 및 분석 과정을 끝마쳤다. 문제의 원인은 광고에 사용된 색상의 종류와 재질, 원료의 무게, 그리고 고객들이 광고 책자를 받은 주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고 책자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 이런 얘기죠.
이에 따라 A팀에서는 분석 대머니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화려한 색상의 종이에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광고 책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B팀은 색상의 종류, 제조 원료의 무게, 고객들이 우편물을 받은 간격에 따른 다양한 해결안을 개발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였고, 고객의 연령에 따라 원하는 색상과 광고 책자를 바꾸자 하는 시기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을 갖다가 더 분석을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이를 통해 다양한 색상과 광고 책자를 받는 주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광고 책자에 따른 고객들의 의류 구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 A팀에서 발송한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보다 B팀의 광고 책자를 받은 고객들의 소비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는 A팀에 비해 B팀이 다양한 해결안 중에서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결안 중이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떤 연령별대로 뭐 세분화한다든지, 그렇죠? 고객 특성에 맞춰가지고서 홍보 책자 뭐저 그런 뭡니까? 책자 자체도 이제 다르게 보냈다 이런 얘기네. 종류, 그렇죠? 색상, 뭐저 B팀이 색상, 시기, 그렇지? 시기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색상과 뭐 주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냈더니 더잘저 의류 구입, 그렇죠? 소비 규모가 훨씬 컸다. 다양한 해결안 중에서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한 경우, 이게 더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한 경우, 그렇죠? 이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한 가지 해결할만 도출한 경우 애매하긴 한데 뭘그저그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 해결한만을 도출한 경우보다는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했을 경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저 뭐가 이렇게 또 달라지는지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 해결안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는 뭐 색상, 제재 원료의 무게, 주기, 그렇죠? 그게 이제 해결안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가 저 이거는 한 가지 해결안만, 그렇죠? 한 가지 해결안만. 그러니까 저 화려한 색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광고 책자를 보낸다. 이것이 한 가지 해결안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해결안 중 최선. 그거를 또저 연령별로 원하는 색상과 광고 책자를 바꾸자는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B팀에서는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결안을 활동 보시죠. 활동.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해결책 중에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해결안을 최종 해결안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최근 자신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을 생각해보고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 최근 수행했던 업무 중 발생했던 문제를 작성하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했던 해결안들을 작성하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해결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저 여러 가지 해결안 중에서 하나를 저 선택했다. 여러 해결안 중그 해결안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개발한 후에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평소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생각해서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일 때는 공표를, 확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면 세모표를, 확인하지 않는 편일 때는 X표를 하시오. 실행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행 결과 평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걸 하느냐, 그런 얘기에. 보시죠. 뭐를 갖다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해결안을 실행할 일정표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자원, 시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려한다. 계획에 따른 실행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 중 수정해야 하는 점을 파악한다. 수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기존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제거한다. 실행이라든지 어떤 결과의 평가,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제 평가 결과가 어떻다 그러면은 수정에 다시 가서 이제 어떤 방안 같은 걸 수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기존의 문제가 있는 점을 제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내용까지만 좀 보시죠. 해결안 개발의 의미와 절차. 해결안 개발은 해결안 도출, 해결안 평가 및 최적화 선정의 절차로 진행되며, 해결안 개발은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결안 개발이 뭐냐? 해결안 도출, 해결안 평가 및 최적화 선정. 그쵸? 해결안 도출. 이제 해결안 개발의 이제 그첫 번째 단계가 해결안 도출이지. 해결안 도출. 해결안 도출은 열거된 근본 원인을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법이나 목적을 갖는 내용은 분집화를 거쳐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시한다. 상당히 첫 단계라고 지금 내가 이해를 했는데, 해결안 도출, 그렇죠?
해결한 도출이다. 열거된 근본 원인을 어떤 시각과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법이나 목적을 갖는 내용은 군집화를 거친다. 서로 묶는다. 이런 얘기. 아이디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분류해가지고서 서로 그 종류별로 묶는다. 이런 얘기죠.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시해야 한다. 해결안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들도 묶었다 이런 얘기예요. 해결안 일이라는 건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해결안이 있는데 그걸 묶어서 해결안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분집하다. 그다음에 해결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해결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 원인, 방법을 고려해서 해결안을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안을 선정해야 한다. 해결안 선정을 위해서는 중요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평가, 각 해결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중요도, 그렇죠? 실현 가능성. 이 해결안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떠하냐 그걸 이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종합평가, 채택 여부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각각의 이제 방법들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뭐다, 문제 해결이 뭐다, 그러니까 중요도로 봤고요. 개발 기간, 개발 능력, 적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본 거죠. 각각의 해결한 들을 평가를 하고 실행 및 평가 단계의 의미와 절차 여기까지만 보시죠. 실행 및 평가는 해결할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안을 사용하여 제거해 나가는 단계이다. 실행은 실행 계획 수립, 실행 사후 관리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해결안 개발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이 있고 실제 적용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원인을 이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결안을 만든 건데, 그걸 실행하면서 제거한다. 이렇게 된 실행 계획을 어떻게 그 해결안을 실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사후 관리다. 여기 이제 그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시기로 하시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